바로 1인 2역 사기 혐의라고 합니다. 아,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이거. 네. 이게 도깨비부터 시작해서 미스터 션샤인까지 계속 반복되는데 너무 헷갈리게 하셨어요, 저희를.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나요? 예, 방송을 보시고 네. 그렇게 좀 이렇게 헷갈린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좀 계셨던 것 같아요. 조우진 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조우진이라는 사람, 김병철이라는 사람 그리고 드라마에 대해서 한 번 더 네. 시청자분들이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계기인 것 같아서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계속 언급이 되니까. 예. 조우진 씨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네, 결혼. 그러면 연관 검색어 김병철 결혼. 이거 같이 뜨는데. 네. 합동 결혼식입니까? 아, 그렇게 하면 정말 좋겠네요. 아, 아직 미혼이시죠? 네. 여자친구는? 없습니다. 너무 슬프네요. 파국이네요. 파국이네요. 이것은 아 이거 파국이에요. 15년 정도 무명 생활을 겪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뭐 제가 뭐 지금도 유명하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고 있는데 투머치 겸손 이것도 제일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잠깐 네. 약간 혐의가 조금 네. 혐의가 그때 그때마다 작업을 그냥 열심히 하는데 그냥 이렇게 정신이 팔려 있어서 그냥 그런 재미와 그런 걸로 살았던 것 같아요. 뭐 포기하고 싶거나 이랬을 때도 있을 것 같은데 내 마음처럼 안 될 때가 있잖아 결과가. 뭐 작업이 없는 기간들이 드문드문 있었으니까 그게 좀 길어지면 아 이게 다른 일을 에이, 해야 되나 뭐 네. 이런 생각을 했죠. 네. 뭐 이런 생각을 해도 네. 딱히 배운 기술도 없고. 그 연기에 대한 사랑이 깊지 않고 믿음이 없었다면 맞아요.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었지만. 예. 그냥 좀 재미있어 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고. 2001년 연극배우로 연기를 처음 시작한 그는 연기에 대한 열정 하나로 18년이라는 시간을 묵묵히 걸어왔는데요. 어떠한 역할이든 자신만의 색으로 작품 속에서 빛을 발하는 보석 같은 배우 김병철. 아, 다시 얘기 돌아갈게요. 아, 이 태양의 후예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맞아요. 네. 거기서 우럭 닮은 양반으로 송혜교 씨가 나한테 엄청 뭐라 그러고 대인님 징계 먹인 그 우럭 닮은 양반. 자, 이분입니다. 저는 대본에 이제 그게 대사로 있었는데 아, 대본에 아예 있었구나.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작가님께. 네. 제가 우럭을 닮았습니까? 닮았어 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김우숙 작가님 네네. 네. 우럭이 되게 귀여워 저런 생각은 했어요 네, 네. 우럭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죠 네, 저보다 훨씬 유명한 존재이기 때문에 좋게 생각하자 저, 나보다 유명한 우럭이 나를 뜨게 만들어준 거예요 우럭을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김은숙 작가의 모든 작품에 네. 지금 계속 3연타로 김은숙 작가의 픽을 받은 이유 이렇게 캐스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보니 이렇게 된 것이고 네. 저로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일이긴 한데 네. 네. 그럼 만약에 아, 드라마 주연으로 촬영 중인데 엄청 엄청 바빠서 잠잘 시간도 없어요 근데 김은숙 작가님께서 드라마 조연으로 출연 제의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너무 바쁘고 스케줄이 네. 없어 네. 틈이 없어 일정이 딱 찼어요 시간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낼 수가 없다는 조건이 그렇죠. 있잖아요 전제적... 그러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야, 바로 저는 어떻게 할지 아세요? 어떻게 하시나요? 아, 지금 바로 정리하고 연락드릴게요. 지금 스케줄 다 뺄게요. 아, 지금 아유, 다 뺄 수 있어요. 지금 저 매니저. 지금 다 빼. 그 정리. 김수아가 전화 왔어. 저 이렇게 해서 진짜로요? 저는 연예계 중에 이것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빼고 자, 봅시다. 아, 이걸 빼고요? 네. 김은숙 작가가 전화가 왔다. 김은숙 작가죠. 자, 이지혜 씨. 예. 잘 알겠습니다. 네. 흔들릴 수 있네요. 아유,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언젠가 하고 싶은 역할 그런 거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아주 평범하지만 공감대도 큰 뭐 그런 인물. 그걸 통해서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감칠맛 나는 연기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빼앗은 배우 김병철 씨. 어떤 모습으로 시청자들과 소통할지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데요. 파국처럼 시원한 연기 인생 연예가 중계가 응원합니다.